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언니, 올해는 이상하게 언니를 보니까 마음이 들었다 놨다. 응?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언니 사주팔자에 올해 상충살이 껴요. 그래서 인간으로 치이던, 인간이랑 부딪히던, 응? 배신을 당하거나 금전으로 부딪히던, 부딪히는 형국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지구를 깨지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깨져야 되는 형국이고, 연인이 있었으면 연인과 헤어져야 되는 사주거든,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언니가, 이별이라던가, 재회라던가, 이런 거에 기운이 보여요. 근데 그게 또 맑게는 안 보여. 그래서 누군가는 머물러 있는 걸로 보이고, 양쪽으로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신랑이 있으면, 신랑은 보내놨는데,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애인이 있었다면, 애인이 헤어진 건지, 어디로 떠난 건지, 내가 이 사람이 굉장히 힘에게 안 잡히거든. 맞죠? 실은 신랑 말고 제가 좀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랑 좀더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중국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면서 제가 공항에도 바래다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결혼을 하자고 저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가고 나서도 연락이 되게 잘 됐어요. 그뭐 메신저로도 얘기도 잘 해주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연락이 되게 잘 되고 뭐 사랑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도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 표현도 좀 더뎌지고 좀 마음이 떠난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언니, 네.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거는 속궁합이 잘 맞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 잘 맞는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두개다잘 맞았다. 근데 언니가 생각했을 때는 잘 맞았다고 치지만은, 그놈아는 속궁합은 잘 맞았다고 치지만은, 그냥 본인을 맞춰주는 거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신랑이 정말 진득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언니 사주팔자가 한 남자랑 사는 거는 힘든 사주지만은, 내가 볼때 본인 원래 신랑이, 응? 조금의 직업적인 걸로 굴곡이 있어도 본인이 조금 나가서 일을 한다고 치면 둘이 꼭 외벌이가 아니어도 맞벌이로 정말 잘살수 있는 평범하게 살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언니가 뭔지 모르게 아이가 없어 혹시? 신랑하고는 아이가 없고, 근데 언니가 잠자리를 피하는데 아이는 갖고 싶은데 잠자리를 피하면 아이가 생기나? 그래서, 근데 지금 애인이랑 아이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실은 수술을 했는데, 중국에서 갔다 무슨 오면, 수술? 정관 정관 수술? 수술을 했는데, 중국에서 갔다 오면, 이제 일명 푸르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아이를 갖자. 근데 저는 신랑과의 아이보다는 지금 새로 만난 이 사람과의 아이가 조금 더 갖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솔직히 사람들이 그러잖아.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근데 내가 볼때 언니는 분명히 마음은 있었던 건 맞아. 그 남자도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언니는 그리고 두분 역시가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응? 근데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서로 말하지 않는 왜그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그거를 순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인간에서 믿고 싶었던 마음, 당장 그때 당시에 헤어질 수 없었던 마음, 내가 볼땐 길게 만난 걸로 보이지도 않아. 네, 그죠? 맞아요. 한 3, 4개월 만났어요? 한 반년 조금 넘게 그리고 지금 만났고, 몇년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1년 좀 넘게 거야? 응? 기다리고, 이제 그 계획이 잠깐. 응, 계획이요. 2년 갔다 온다고 곧 했어요. 온다고는 하겠지만 내가 볼때안 온다. 응? 거기 여자 보인다. 여자도 보일 뿐더러 걔는 이미 가는 날부터 어차피 누군가가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사람이고 이 신랑하고는 언니가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응? 이미 헤어졌다고 맞물렸던 거지. 헤어지면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마음이 갔었는데 대화도 잘 통해. 속궁합도 잘 맞아.
언니 남자는 막지마. 중간수술을 왜 했겠어. 새끼를 안 날라고 했겠지. 그지? 그렇겠네. 응? 내가 볼 땐 거기 가정이 있어. 한번 갔다 온 사람이야. 네. 애도 보여. 봤어요. 아이는 네 아이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응. 그 아이를 잘 만난다고 듣지는 못했어요. 응. 근데 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응?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를 않아. 언니 뭐 도와준 거 있지 않아? 그 아이한테 가야 되는 양육비가 좀 있었는데 응. 그거를 제가 한두 번 정도 좀 도와줬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때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잠깐 어려웠어서 잠깐 도와준 거. 그래 나라도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 인간의 의리로서. 네. 그냥 그 정도? 언니는 그걸 아깝다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고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지금 보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돌아올 마음은 없어. 응? 접어. 누가 봐도 아니야 그거는. 응? 막말로 2년? 차라리 깜빵이라도 가 있으면 면회라도 가지. 그지? 군대라도 가 있으면 면회라도 가. 어떻게 볼 거야? 본인 지금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기다려. 혹시나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어? 본인이 일에 손도 안 잡히고 어? 혹시나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래도 신랑이랑 다시 사는 게 맞는 거는 같은데 혹시나 다시 와서 나를 찾으면 어떡할까 봐 이런 쓸데없는 미련은 빨리 버리세요. 네. 오지 않아. 아 오지 않아요. 본인한테 안 와. 연락은 한 번쯤 올 것 같아. 하지만 미안했다 하고 어? 그러고 말 것 같아. 잠자리나 하다가. 그럼 그런 인연에 언니가 또 다시 마음을 뺏기고 언니 인생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지우지한 인생을 또 이렇게 1년 반 동안 겪었는데 그거를 또 겪을 거야? 그럼 그냥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거네요. 그거 물어보러 온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를 봐주는 거잖아. 네. 마음은 오지 않아. 그 사람은 온다고 해도 못 만나. 빨리 접어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렇잖아. 사랑이라는 게. 응?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건 자체 그대로 하트처럼 이렇게 있어.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야. 인간이. 인간의 머리와 응? 인간의 계산과. 얼른 마음을 접어야 되겠네요. 네. 정리하세요. 네. 응. 감사합니다. 응. 연락도 안 된다며. 간간이 되는데 응. 그게 약간 간간이 되니까 자꾸 미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빨리 잘라. 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신랑이랑 만나세요. 천생 연분이야. 네. 착해. 감사합니다. 착하다고 다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본인한테 진짜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옆에서 병간호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랑 살아야 돼.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